만약에 맡아선 국악 승희근이거든. 국악을 취한다면, 맡아서 아는 것을 코라고 한다면, 또너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이라고 하느냐? 국악을 아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국악을 아는 것이라고 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만약에 고기를 가지고, 고깃덩어리 이 코, 육비지요? 육안처럼 육비란 말은 잘안 쓰죠. 눈은 육안이니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눈도 이 고깃덩어리는 육안이라 하고 귀도 이 고기 귀는 육이죠. 고기 가운데도 고기물은 육수라고 하지요. 그와 같이 이제 육비. 육으로서 아는 것을 찾는다면 곧 고기가 아는 것은 살이, 살육자, 살이 아는 것은 원래 촉각이라 코가 아니고, 아니다 말이죠. 허공으로서 또 아는 것으로 여긴다면, 허공이 아는 것도 아니죠. 허공이 곧 스스로 아는 것이라, 살은, 살 고깃덩어리는 응당 아는 것이 아닐 것이니, 그와 같은 지간 응당 허공이 곧 너요, 너 몸은 아는 것이 아닐 것이니, 오늘날에 안 하는 응당 있는 소재가 있는 바가 없을 것이다. 안 하는 그 후각의 소재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또 냄새 나는 걸로서 아는 후각의 아는 것으로 여긴다면 아는 후각은 스스로 냄새에 속하거니 어찌 너와 관계가 되느냐. 너 안하나고는 별개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게 된다 말이야. 안하나 국악을 냄새라고 보는 것은 더욱더 안 맞지요. 냄새가 국악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향취의 기운이 향은 좋은 냄새고 취는 악취라요. 나쁜 냄새를 취라고 합니다. 향기와 취기가 반드시 너 코에서 난다고 한다면 곧저 향취 두 종류 흘러나온 기운이 이란과 밑 전단나무에 나온 것이 아니로다. 코에서 향취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틀린 거 아니, 물체에서 나오지요? 이란이라는 것은 침묵입니다. 침물. 인도에 그건 악취가 나는 냄새 고약하게 나는 식물이고, 전단은 좋은 향내가 나는 좋은 향나무죠. 그래서 향을 전단나무에서 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취는 이란에서 나온 것인데, 만약에 너 코에서 향취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향취의 두 가지 흘러나온 기운이 냄새가 이란이나 전단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너 코에서 나는 것이 되니 그건 말이 될 말이 아니다 말이죠. 두 물건이 오지 아니하면 두 물건은 전단과 이란이죠. 내가 스스로 코를 맡아보라. 코가 좋은 향내가 되느냐 악취가 되느냐. 만약에 악취가 난다면 그건 향내가 아닐 것이고 향내가 난다면 악취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상반되기 때문에 만약에 향과 취두 가지를 함께 코가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너한 사람이 응당 코두 코가 있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냄새는 코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물체에서 나는 거란 말이죠. 전단이나 이란 따위에서 나를 대하여 도를 물을 때두 안안이 있을 것이니 안안 두 개의 안안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도를 묻고 말이죠. 도를 배운다 말이지. 그렇다면 어느 것이 너 몸이냐? 두 개의 안안이 있다면 너 진짜 안안은 어떤 것이 되느냐 그 말이죠. 만약에 코가 이 하나라고 한다면 향과 취가
두 가지가 없어서. 코는 하나지요. 하나라면 향취 둘은 없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향취 두 가지를 다 구각을 하지 않아요? 악취는 이미 향이 되고 향은 다시 악취가 되어서 두 성질이 존재하지를 아니한다면 그 비향계가 무엇으로부터, 무구수자는 무엇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성립되고 있느냐. 만약에 향내를 인하여 생긴다면 비식이, 비식이 구각이죠. 향을 인하여 있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것이 있으면 능히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비유를 지금 하는 거죠. 눈이 자기 눈을 못 보죠. 물체는 보지만 자기 눈은 못 보잖아요. 자기 눈 볼 도리가 없죠. 거울 놓고 가짜를 보는 거지. 자기 눈 못 보니까 자기 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아마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뭐가 없으면 아마 없다고 할 거예요. 거울로 봐도 안 보인다면 자기 눈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부정을 하지 않지. 그러면서도 불성이 있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불성도 눈과 같이 있는 건데 불성도 안 보이잖아요. 자기 눈 안 보이듯이 불성자리도 안 보이잖아요. 불성을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벌써 생각이지 망상이지 불성이 아니잖아요. 눈을 보려고 이렇게 거울 놓고 보면 그건 영상이지 그림자지, 그림자지 자기 눈은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코도 비식도 그렇단 말이죠. 비식이 향내로 인하여 있기 때문에 응당 향내를 알지 못할 것이로다. 알면은 곧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안단 말은 능지를 말한 거죠. 비식이 능지라면 향이 생기는 것이, 향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능지가 또 아니라면 곧 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식이 아니다 말이죠. 정맥소에는 옆에다 그 줄을 대놨잖아요. 주에다 해놨죠. 향내가 아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향계가 성립될 수가 없고 또 비식이 향내를 알지 못한다면 인계가 향으로부터서 건립된 것이 아닐 것이다. 인계란 말은 내나 식계를 가리킨 말이죠. 아까 뭐가 인연이 되어 된다고요? 위에서 여러 번 나왔죠. 안과 색이, 이것은 인연이죠. 인연이 되어서 무엇을 낸다 했어요? 안색이, 안과 색이 인연을, 인연이 되어서 식을 낸다고 그랬죠. 안식. 그러면 안식은 인이 되죠. 안식은 인이 되고 안과 색은 연이 되고 그와 똑같이 비와 향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비식을 낸다고 그 전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것은 인이 되고 이 위에 것은 다 연이라요. 여기 다 똑같아요. 다 인연으로 지금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인계란 말은 요 비식을 가리킨 거죠. 인계가, 인계는 비식계가 그 말이죠. 향을 인하여 향으로부터 건립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에 난 강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왜 안 가르치냐면 다 똑같으니까 5음 6입 12처 18개가 다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바쁘라 하고 이건 말할 필요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한 3권은 건너뛰어버려요.
그래도 두자는 다 똑같은 말들이니까 똑같은 체제로 말했으니까 논리 형식도 똑같고 다 허망해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고 본래 열애장 요지성이라고 한 것은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이 설명을 같은 체제로 말했잖아요. 이미 중간이 없게 되면 중간이란 것은 이제 비향 비식계 비식계가 중간이죠. 중간이 없다면 내외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내외란 것은 이것은 내고 이것은 외고 여단 이제 다 내외 중간을 봐도 되죠. 여섯 가지가 다 그래요. 여기는 내가 되고 밑에 것은 외가 되고 이건 또 중간이 되고 칙은 중간이죠 지금. 칙자를 빼버렸으니까 이건 개자고 내외 중이 다 그렇게 되죠. 설이 설근이 내고 또 미지는 외경 외가 되고 또 이제 미각은 중간이 되고 미식은 설식이죠. 내나 설식이 바로 미식 아니요. 그 다음에 친은 친근은 내가 되고 또 촉지는 외가 되고 친식은 중간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예를 들면 아는 중간이고 아는 내가 되고 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눈은 자기 내적인 자기 내신이고 눈이 눈 밖에 몸 밖에 모든 빛깔들을 보고서 식별하지요. 그러니까 외가 되고 그 중간에 시각은 중간이요. 눈하고 물질하고 그 중간으로 본 거지 지금 한계를 정할 때. 그래서 내외중간 3개죠. 내외중 3 근 진 이건 내가 되고 그래서 이게 3개를 이루었지요. 여기서 3개는 요게 새끼 3개가 아니에요 지금. 예? 내외중 3개지 18개 중 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시 3, 6, 18 6시 다 근진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과 진과 식 식이 중간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분필은 내 눈은 여가 내가 되고 분필은 여가 되죠. 이걸 분필이라고 지금 보고 시각을 해서 아니까 그것은 중간이고 이거다고 이거다고 두 가지가 어울려서 중간에 인식하는 거. 네. 이미 중간이 없으면 내외도 성립할 수 없다 말했어. 삼자가 서로 쌍립을 삼각관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저 모든 문성이 필경에 허망하리라. 문성이란 말은 여기서 듣는 것은 후각이죠. 후각도 듣는다고 늘 말했죠. 냄새를 맡는 것을 듣는다. 소리를 듣는 것처럼 소리나 냄새나 비슷한 거예요. 눈으로 못 보는 것은 다 비슷하겠네요. 소리도 못 보고 냄새도 못 보니까 냄새나 소리나 비슷해요.
그래서 냄새도 듣는다 하고 소리도 듣는다 하고 그래요. 문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한번 적었죠. 소리도 본다고 이렇게도 하고 소리도 본다 하기도 하고 냄새도 듣는다고 하고 문향이라고 합니다. 문향이 바로 후향이라요. 냄새를 맡는 거 맡는 것을 문향이라고 그래요. 필경에 허망하리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코와 냄새가 인연이 되어서 그건 인연이고 비식계는 이제 비식은 인이 되죠. 비식계를 내는 세 가지 곳이 모두 다 없어서 없단 말은 허망해서 그 말이죠. 허망하니까 없는 거죠. 있더라도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허망이란 말 나왔는데 여기는 없다고 그냥 해버렸죠. 없다고 하는 말이나 허망이란 말이나 같은 뜻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곧 코와 냄새와 및 향계 세 가지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가정으로 설명할 때는 인연을 말했죠. 칙을 인으로 보고 또는 근과 치는 연으로 보아가지고 그렇게 설명은 했지만은 그건 가정론법이지 열애장 묘진여생이라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인연이 본래 징발로상으로 나타난 거지 비정상으로 나타난 거지 본래 인연도 아니잖아요.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말이죠. 네 번째는 설식계라. 정맥소는 10억 원이요. 아나나 또 내가 밝힌 바 설과 미가 혀와 맛이 인연이 되어서 설식 인을 낸다고 하니 설식이 이제 인이 된다면 설미는 연이 되죠. 이 식은 다시 혀로 인하여 생긴 바라 하여 혀로서 개를 삼겠느냐. 맛으로 인하여 생긴 바라 하여 맛으로서 개를 삼겠느냐. 아나나 만약에 혀로 인하여 생겼다면 곧 모든 세간의 감자, 오매, 황년, 성념, 세신 또는 생강, 계피가 모두 다 맛이 없게 되리라. 혀에서 생겼다면 다른 물체, 맛을 내는 물체에는 맛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혀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란 말 아니오? 감자란 것은 사탕 수수라요. 사탕을 것이 저 수수나무 인도 같은데 중국 같은데 보니까 재배 옥수수 같은 것을 재배해가지고 그것을 짜내잖아요. 그리고 오메라고 하는 것은 매실인데 약국에서 간약방에서 씁니다. 매실 있죠. 매실 퍼른 것을 소주다 담그면은 매실주가 되죠. 그것을 소주다 담그지 않고 그냥 퍼른 것을 쪄요. 쪄 그냥. 쪄가지고 말리면 숙지방처럼 검어져 버려요. 검으로 짜거든 감아기는 검은 빛이니까. 그래가지고 말리면 그 새콤새콤 하는데 그걸 약으로 써요. 그러니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그걸 써요. 오메 같은 거. 오자는 감아기 오자 검다는 겁니다. 감아기는 검다. 하수오도 이 오자가 들어가죠. 어찌 머리가 감었느냐 해서 하수오를 먹어가지고 백발이 검어졌다 해서 하수오라는 양명이 있잖아요. 하수오. 어째서 머리가 가마귀같이 새카머니 벌써 검어버리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수오가 정력제거든. 그런 말도 있고 하수오에 대한 유래가 양님인데 성은 하시고 이름은 수호인데 하수오라는 사람이 하수오를 이제 처음에 약으로 개발했어요. 발명했어요. 넥타이는 불란서의 넥타이라는 사람이 넥타이를 처음 매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넥타이 하듯이 그냥 민수왕보다 넥타이 매면 보기 좀 좋지 좀. 예?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머리가 어째서 가마이가 되었냐 해가지고 검었다는 뜻으로, 하수호가 그렇게 약이 좋다는 뜻으로 하수호라도 하고, 또한 하수호란 사람이 그건 이제 하수호를 캐먹고 말이요. 추해가지고 그냥 한 사흘 나흘 동안은 그냥 땅바닥에서 눕어서 잡으렀어. 그래가지고 그 후에 속병이 다 없어지고 머리가 검어져 버리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본초 광목이 보면. 그와 같이 오매는 푸른 매실인데 그걸 쪄가지고 말려면 시커매져요. 검은 매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시끄럽죠. 감자는 달고 황년은 씁니다. 황년이 누른 빛깔이죠. 황년이나 황금이나 또는 지황이나 다 누르니까 누루황자를 든 거요. 성념은 짭죠. 성념이란 말 잘 안 쓰고 암념이라고 하죠. 바위 이 산에서 캔 암념이 바로 성념이라요. 세신도 맵죠. 세신 감기약에 감기에 해열제로 씁니다. 생강도 맵고 계피도 얼큰하니 맵죠. 계피차만 자꾸 먹으면 안 돼. 먼저 내가 특강하면서 계피차를 먹어가지고 하면 입이 막 붉게 터질게. 열이 있는 거라서 계피 같은 거. 만약에 혀 성질이 달다면 누가 와서 혀를 맛보느냐. 혀가 스스로 맛보지 못하거니 어느 것이 그런 미각을, 미각이 지각이죠. 지각이 되겠느냐. 맛을 아는 거. 혀성이 쓴 것이 아니라면 맛이 스스로 나지를 아니하거니 어찌 설식계가 성립되겠느냐. 만약에 맛을 인하여 생겼다면, 맛으로서 설식이 생겼다면 설식은 스스로 맛이 됩니다. 그러면 미진이 되어버리지 육진이지 육식이 아니죠. 설근과 같아가지고 응당 스스로 맛보지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은 맛이다, 이것은 맛이 아니다. 좋은 맛, 나쁜 맛이죠. 좋은 맛은 취미가 되고 비미는 나쁜 맛이죠. 그런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 맛을, 맛과 맛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또 일체의 맛이 하나의 물건에서 생긴 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 물건에서 여러 맛이 나지 않아요? 토련에는 토련 맛이 있고 계란에는 계란 맛이 있고 사과에는 사과 맛이 있고 고추에는 고추 맛이 있고 다 다르죠? 이거 참 희한해요. 수만 년 전에도 그랬는데 수만 년인 지금도 그렇고 이 앞으로 수만 년 후에도 그 맛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거든. 이거 참 희한하죠. 맛이 이미 많이 생겼다면 식도 응당 그 자체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맛에서 식이 생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말이죠. 처부수는 말이죠. 식의 자체가 설식의, 아니 설식이 아니라 미식이죠. 미식의 자체가 만약에 하나이고 그 자체가 반드시 맛에서 생겼다면 짭고 싱겁고 달고 매운 것과 화합 구생과 변이 재상이 함께 하나의 맛이 되어서 똑같아가지고 응당 구별이 없을 것이다. 분별이 구별이죠. 구별을 못할 거란 말이야. 화합구생이 달라요. 화합이란 말은 여러 가지 맛을 조화시킨 것이 화합이죠. 집전 대보탕 하면은 거기서 인삼도 들어가고 무슨 생강, 인삼하고 다른 당귀 천공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맛을 조합하는 것이 화합이요. 하나는 화합이 아니죠. 여러 가지 맛을 비빔밥처럼 그렇게 된 것은 화합이고 구생이라는 말은 선천적으로 본성을 말한 겁니다. 감초는 달고 또 그것이 저 뭐죠? 아까 생강은 맵고 그런 것들은 구생미죠.
그 다음에 이제 변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이라는 것은 약성을 변화시킨 거예요. 약을 법제할 때 조제할 때 달리하죠. 약을 이런 것 제조 과정에서 제조할 때는 다르지 않아요? 제조 과정에서는 법제 같은 걸 가지요. 법제를 갈 때는 여러 가지로 변이를 시키죠. 복구든지 삶든지 만류든지 시키든지 그러죠. 그러면 맛이 변해요. 작설차가 좀 냉하거든. 냉하니까 볶아가지고 먹잖아요. 약간 그 삶아 볶아가지고 말려서 그 작설차를 합니다. 그래도 냉해요. 그러니까 나는 작설차를 따를 때 펄펄 끓는 백두다 그냥 넣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우려 먹어요. 바로 그냥 부어 먹어요. 그러면 작설차를 적게 넣어도 되고 맛이 희한하게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60도쯤 물을 식혀가지고 작설차를 많이 넣어야 그 맛이 나오지 말이죠. 그리고 또 냉기가 좀 있잖아요. 아주 뜨겁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작설차 이렇게 따라 먹는 방법은 여기서 변이가 좀 다르죠. 냉한 거니까 뜨거운 백두다 그냥 바로 내야 집어넣을 때 조금만 집어넣으면 돼야 뜨거운 물에다는 식은 물에다는 많이 넣어야 우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서 그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변이상이요. 볶으면 다릅니다. 성질이 따뜻해져요. 온한 거예요. 냉한 것이 온으로 변해요. 삶아 삶거나 뭐 하거나 하는 다 법제하는 것이 다 변이라요. 술에다 담그기도 하죠. 식초에다가 넣기도 하고 또 누룩을 빚어 놓으면은 밥도 처음에는 밥맛인데 나중에 그게 이제 변하면은 술되죠. 효소가 생겨가지고 더 변하면 뭐가 됩니까? 식초되죠. 술이 또 변하면 식초돼요. 식초가 더 변하면 뭐냐면 알코올 같은 건데나 더 독한 독성으로 변합니다. 알코올은 식초 중에도 더 독한 것이 알코올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변이상이요.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맛이 되어서 구별이 없게 되겠구나 말이에요. 분별이 이미 없다면 곧 식이라고, 식은 분별의 성능을 갖고 식이라고 하지요. 식의 성질은 분별 아닙니까? 분별이 이미 없다면 곧 식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철미식계라고 다시 이름할 수 있느냐? 응당 허공이 너 침식을 낸 것이 아니다 말이죠. 철미 설과 미가 화합하면 곧이 가운데 원래 자성이 없거니 어찌 설식계가 발생하겠느냐? 설식계가 생기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설과 미가 인연이 되어서 설식계 삼처를 낸다고 하는 그것이 모두 없어서 곧 설과 미와 곧 설계 세 가지란 말은 미 설계 예? 여 설계란 말은 설식계를 줄인 말이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본래가 열애장 노진여성이다. 열애장 노진여성이 혀를 통해서는 설식으로 나오고 또 눈을 통해서는 안식으로 나왔고 귀를 통해서는 이식으로 청각으로 나왔고 코를 통해서는 후각 것이 저 비식으로 나왔고 그렇게 해서 열애장 노진여성이 여러 가지 변화상으로 나타난 것이 징발로상처럼 진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진로 소주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진로가 바로 열애장 노진여성의 비정상으로 나타난 징발로상 진로로 전부 다 진로란 말이에요. 육식이나 또는 칠식이나 오음이나 십이처나 18개가 열애장에서 보면 다 진로요. 진로란 말은 번외라는 뜻 아니요?
길로 소주 빚어놓듯이 원래는 맹물인데 맹물이 여러 가지 뭐 효소하고 뭐가 들어가서 소주 독한 것이 되었잖아요. 그와 같이 열애장 순수 이성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안, 이, 비, 설, 식 그런 것들 5음, 6입, 12초, 18개 다 되었다는 그 말을 해요. 폐일은하고 일원이 폐지하면 변질된 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인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거든. 진로란 말이에요. 그 열애장 그 자체는 진로가 아니죠.